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오늘 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 감성장인 믿고 듣는 멜로망스의 김민석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오세요 민석씨. 자, 저랑은 사실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종종 얼굴을 봅니다만 궁금해하신 청취자분들께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멜로망스 민석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멜로망스에서 노래하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석씨? 그동안 이제 막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고 대학 행사를 때도... 진짜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아이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아, 그냥 네, 다 하시는 것만큼 하고 있습니다. 돈은 민석씨가 다 벌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 인생 열심히 살아야죠. 아니 SNS 온통 그 축제 피드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계속 보고 하트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그 축제라는 순간을 혹은 되게 그 순간을 되게 예쁘게 기억할 수 있을까 네네. 하다가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본인이 이런 순간에 있었다는 거를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게재를 하게 됐죠. 아니 근데 그 분들뿐만 아니라 민석 씨 본인이니까 그 네. 떼창을 할 때 순간은 진짜 누구보다도 감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울컥하지 않으려고. 아 진짜 매번 울컥하죠? 아 진짜 매번 그 되게 감정을 잡으려고 하면 노래를 못 하게 되는 아,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목이 막 올라오면 사실 네네. 노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최대한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야. 자, HCC라는 분께서 민석님 노래 들으며 퇴근할 생각하니 피로가 날아가네요. 직딩 화이팅 하셨고요. 네. 우수아 씨는 달달한 목소리 가지신 두 분 덕에 달달한 저녁입니다. 하트 보내주셨고 박현선 씨는 오늘 민석님 나온다고 해서 방청도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아이고. 아유. 그래도 처음 LP 카페 듣고 있는데 퇴근길 지옥철이어도 좋네요. 하셨고 6889님께서는 민석님. 네 물음표 하셨고 바로 앞 주황색 옷 입은 친구가 바로 그냥 막 그냥 바로 보이시네요. 네. 제 베프인데 민석님 팬이랍니다. 10초 아이 컨택 해주세요. 아 쌍둥이 맡기고 왔다면서. 네 어떻게 네 그냥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저분 좀 무서우세요. 네, 된 것 같습니다. 기억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주황색 옷 기억할 것 같아요. 기억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아니, 너무 주황색이셔가지고. 유일하게, 그죠? 네. 네. 완전, 아니, 그 아까 제가 음악 그 축제 얘기를 했었는데, 유독 좀 기억에 남는 오늘 이렇게 방청 오신 네, 주황색 니트를 입고 오신 분처럼 유독 기억에 남는 관객이 좀 있다면요? 관객이라기보다 그 이 공연장이 이렇게 돼 있는 곳 있잖아요. 관객석이 위쪽으로 올라. 네. 그분들이 저를 밑으로 이제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뭔지 아시죠? 콜로세움처럼. 네. 약간 그런 방식의. 그런 경기장 그러니까 공연장은 거의 다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왠지 그 분위기가 너무 좋기도 하고 더 포근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정말 모두 다 바라보는 기분이어서 그렇다, 그런 것 진짜. 같아요. 그 일자면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짜 더 멀어져가는 기분인데 그렇죠. 막 큰 화면이 아니면 사실은 그분들은 또 화면으로 거의 보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곳은 다 뭔가 되게 합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기분이라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참 그런 곳에서 뭐 공연을 해보긴 했지만 또 바라보기도 해봤는데 확실히 좀 그 민석 씨가 말씀하시는 게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가까이 있는 멀리 있지만 또 가까이 있는 느낌도 있고. 근데 민석 씨 보컬계의 시몬땡 침대. 이런 별명이 있어요? 네. 저도 몰랐네. 네, 김시스라고 뭐 그렇게 다들 좀 불러 주시더라고요. 비슷한 버전으로는 무표정 고음. 왜 이런 별명이 생겼어요? 시몬땡 침대는 알 것 같기도 하다. 네. 저 되게 근데 열심히 부르거든요. 목에 핏대도 자주 서고. 저도 할 때 힘든데. 저도 잘 이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네네. 거죠.
네. 저는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예전부터 그 민석 씨를 만나기 전부터 이게 진짜 궁금하긴 해서 뭐 사석에서 사실 민석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아, 어쩜 그렇게 고음이나 뭐 힘든 부분을 부를 때 힘이 안 들어 보이는 거죠, 너무. 아, 그래서 이런 별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경력이 쌓이면 근데 다 요령이 생기듯이. 어, 난 안 되는데. 아니. 너만 되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성대가 일단 약한 편이라서 어? 소리를 되게 세게 지르면 방청객의 리액션 봤죠? 어?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아, 소리를 정말로 세게 지르면은 제가 많이 노래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노래방 가면 김범수 선배님의 그 보고 싶다. 네. 1절 딱 부르고 나면 목이 나가서 목이 쉬었어요? 그 밑에 음역대 쪽을 실은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에릭 베넷님이라든가 뭐 이런 노래들을 좋아했는데 지금 너무 완전 고음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 연습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연습으로 그걸 다 극복하신 거예요, 그럼? 전 그래서 노력의 힘을 조금 믿는 편이긴 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1절만 하면은 목이 쉬었었다고요? 네네, 진짜로. 진짜. 그래서 성대 약하다고 이모도 이제 되게 좀 안타까워하시고 막 그래서. 이모요? 이모가 이제 성악하셨어요. 아, 전문가시니까. 네, 아무래도 조언을 많이 해주셨구나. 네, 성대가 강한 편 아니다 뭐 이런 말씀. 자, 어쨌든 연습으로 노력으로 네, 그 성대를 극복한 민석 씨의 라이브를 첫 번째 라이브를 한번 청해 들어봐야겠죠. 오늘 라디오 버스킹인 만큼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이제 제가 취중 고백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고 이 노래 좋죠. 네,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자, 민석 씨가 오늘 첫 번째 라이브곡으로 준비한 곡은 바로 취중 고백입니다. 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현경환 씨가 2005년에 발표한 곡을 민석 씨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노래인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큰 박수로 청해 들어볼까요?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 너의 집 골목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있어.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네 얼굴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 이만 모르게 니 요즘 난 잊힌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니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전화해 장난치듯 주말엔 뭐 할 거냐며 너의 관심 끌던 나를. 그리고 한 번씩 누나 주려 샀는데 너 그냥 준다고 생색낸 선물도 너 때문에 산 거야.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잊힌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진심이야 믿어줘. 갑자기 이런 말 놀랐다면 미안해.
지금 당장 대답하진 마. 나와 일주일만 사귀어줄래. 후회 없이 잘해주고 싶은데 그 후에도 네가 싫다면 나 그때 포기할게. 귀찮게 안 할게. 혼자 아플게. 진심이야 너를 사랑하고 있어. 멜로망스 김민석의 라이브였습니다. 취중 고백 듣고 오셨어요. 정남숙 씨가 취고 최고. 네, 취중 고백 최고라는 거죠. 네. 이진영 씨는 이야기하듯 노래하는데요. 꼭 저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본 가수 중에서 가장 노래를 편안하게 부르시는. 아, 감사합니다. 같아요. 이현경 씨가 세상에 방청석 계신 분들과 안구 공유하고 싶다고. 요거 약간 무섭지 않나요? 네네. 네, 약간 너무... 무섭네요. 네. 안구가 연결되는 건. 서유미 씨가 와 바로 앞에서 들으시는 분들 고막 안전하신가요? 방구석 방구석 1열에서 듣는데도 녹아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김효진 씨는 민성님 지금 고딩딸 픽업해서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민성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냐고 꼭 물어봐달라고. 네. 언제부터 이렇게 잘생겼어요? 여러분들도 관리 받으시고 직업 특성상 관리를 잘 받으세요? 잘 안 받을 것 운동도 같아요. 열심히 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잘생김의 비결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언제부터 잘생긴 거예요? 네, 어쨌든 감사하고 뭐 어떻게 앞에 계신 분께서 스케치북으로 계속 그 질문을 써가지고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민성님 언제까지 잘생겨지실 거예요? 근데 뭐 거냐고?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에이징 커브가 오면은 네. 민석 씨, 네. 형 앞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민석 씨랑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참 좋아하게 된 동생인데 개인적인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방송이니까. 네. 근데 좀 편하게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사실은 뭐 민석 씨랑 뭐 그 개인적인 뭐 술자리도 하고 뭐 자주 메시지도 하고 뭐 그러면서 네. 좀 편한데 오늘은 좀 방송이니까 좀 약간 어색함이 오히려 감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형이 계속 뭘 써 올려 그 올려주고 계신데 한번 읽어주세요, 민석 씨가. 감성 장인 옆뒤 고막 남친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자 더불어서 민석 씨 이 메시지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거 길나영님께서 오빠 저 독서실에서 듣고 있는데 나영아 공부 화이팅이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나영아 공부 화이팅. 네.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또 라디오도 듣다가 공부하다 뭐 이러신가 봐요, 그렇죠? 네. 박현일 씨가 올해 대히트친 드라마 산의 맞선의 콘서트 장면에 직접 등장해서 놀랐습니다. 혹시 연기에 관심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드라마에 나왔었어요?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은 그냥 불러주시면 하자주의여서. 연기해 보니까 좀 어땠어요? 어색했죠. 그러니까 저도 차마 그 드라마를 잘 못 보. 아주 괜히 민망해서. 네, 처음 그 노래 녹음하고 나서 자기 목소리 들을 때 그 어색하잖아요. 그 진짜 어색하죠. 지금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네, 맞아요. 지금도 제 녹음한 거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자주 듣게 되는데 그 외에는 실은 좀 그래도 항상 어색한 거. 어떤 뭐 대사들이 있었어요? 대사가 많았는데. 네, 많았어요. 네, 뭐 잘 외워지던가요? 좀 궁금해요. 이게 확실히 뭐 다 알고 계신 대사들을 좀 쳐주시는 것 같은데 뭐 하나라도 좀 해주세요, 민석 씨. 수정. 수정아. 뭐 이렇게 밝은 기분은 아니었고 수정 막 붙잡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지하게 붙잡는. 네. 근데 저라는 사람은 그렇게
붙잡지 않거든요. 아, 오, 야. 아, 그러니까 차도남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 행복을 빌어주면서 보내주는 타입들 있잖아요. 마음이 아파도 그. 아, 그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렇게 보내준다고요? 저는 좀 그래도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내죠? 어떤 대사를 하면서 보내줘요? 뭐 자, 연기 톤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뭐 민성아 우리 헤어져 왔다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뭐 그래 뭐 너가 오래 생각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고. 어 좀 해봤다고 벌써 약간 네 몰입해서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눈물이 날 것 같아. 어 목소리에 떨림이 있어. 근데 거기서는 이제 막 애걸복걸 그 느낌을 냈었어야 돼서. 네. 자아 충돌이 많이 일어났다. 아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사실 배우들은 늘 그런 자아 충돌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긴 해요. 아, 앞으로 계속 그 제의가 온다면은 뭐 거절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저는 열려 있습니다. 아, 모든 네 그거에 야, 열려 있어서. 앞으로 연기하는 민석 씨의 모습도 좀 기대가 되네요. 이영경 씨가 그 대사들 기억에서 지우셨나봐요. 크크크크. 아시는 그 역사도 역사. 네. 그 연기했던 그 순간을 다 통째로 잠깐 드러냈는데 네. 항상 가끔 상기해서 아 그렇다 맞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장재영 씨가 나도 이런 거 싫어 한번 해주세요. 대사 이것도 대사였나 보죠. 네. 아 나도 이런 거 싫어. 어 금방 뭔가 몰입해서 잘해주시는데요. 어 네 되게 식은땀 나네요. 오늘 왜 이렇게 덥죠? 아, 윤미선 씨가 민성님 Nothing Better 축제 때 사운드 체크할 때 자주 부르던데 한 소절 부탁드려 하셨는데 아 이 기다리시면은 실은 이거 불러드리게 돼. 아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네. 라이브가 혹시 네. 이참에 부르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아직 라이브로 제대로 불러주시면 되는데 저도 사실 오면서 그 리스트를 보고 민석 씨가 Nothing Better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올커니 했죠. 요즘 후배 가수들이 잘 안 불러가지고 올커니 잘했다 잘했어 민석 하면 속으로 계속 이런 걸 외쳤어요. 아 다행이다. 아 또 제가 또 DJ라고 또 이렇게 굳이 또 이렇게 안 그러셔도 되는. 아 저 이 곡을 진짜 그 피아노 연습해서. 그 왜 축가 알바 할 때 피아노 치면서 많이 했었어요. 어, 방송에서 자주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한번. 자 박수로 좀 민망하지만 Nothing Better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석 씨가 또 이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았으면서도 또 괜히 또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기대가 또 많이 되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쉬며 그렇게 있어주면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며 그렇게 있어주면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엘피카페. 네, 정엽의 엘피카페 잠시 로고가 나갔네요. 우수아 씨가 민성님 노래 들으면 항상 마음이 몽글몽글 잃어버린 사랑 세포 찾아줘서 감사해요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민석 씨의 LP 추천곡을 함께 듣는 시간인데요. 어떤 곡을 오늘 함께 들으려고 추천해 주셨죠? 그 카펜터스의 Close to You라는 곡이 있어요. 네, 이유가 뭔가요? 이제 LP 감성에 맞는 제가 좋아하는 곡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LP 딱 하면 올드팝 그렇죠. 혹은 되게 옛날에 그 재즈 이미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들려드리고 싶은 곡 이제 추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Close to You. 자, 그러면 제가 LP를 플레이 할 테니까요. 네. DJ처럼 멋지게 소개 한번 탁. 그냥 뭐 제목하고 가수 이름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들려드릴게요. 오늘 멜로망스 김민석 씨의 추천곡이었습니다. Carpenters Close to You 듣고 오셨어요. 1994님께서 정현님 Nothing Better 제 최애곡인데 최애가 부르는 최애곡 들으니까 행복해 기절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민 씨가 민석 오빠 저번에 가평 공연하실 때 엄마랑 같이 갔었는데 엄마가 그 이후로 오빠한테 빠져서 TV로 오빠 영상만 본답니다. 아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엄마에게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몸 건강하시고 네, 열심히 일하시고 자주자주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933님께서 이제 퇴근하고 닭발과 민성님이 제 곁에 그렇게 있어주면 닭발 네. 그렇게 있어주면 Nothing Better라고. 네. 재치 점수 좋았어요. 네. 이수지 씨가 민석 가수님 혹시 사슴 왜 제 고막 녹용? 좋네요. 좋다. 김보민 씨가 오빠는 DJ 해보고 싶은 마음 있나요?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좋아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저도 그런 생각해요. 아, 저 근데 좋아요. 뭐든 다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얘기를 개인적으로 나눠보니까 그냥 다 뭐 원하면 다 좋아요. 다 좋고. 맞아요. 다 해보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많더라고요. 네, 좀 열려 있습니다. 그럼 한 몇 시 때? 제가 10시나 11시쯤 12시도 좋고. 밤 10시, 11시쯤. 네. 12시에 어차피 안 자고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 네. 9693님께서 민석 오빠 이제 곧 전국 투어 다니시는데 목 컨디션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오빠랑 전국 여행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국 투어 지금 앞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몇 군데 도시나 예정이 돼 있죠? 지금은 11군데 예정되어 있고. 야. 그래서 어때요 반응 좀?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잘 준비해서 잘 들려드리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아, 뭐 매진 됐나요 매진? 네, 5분. 이야, 전국 다? 아직 다른 곳은 오픈을 안 해서. 그러면은 다른 곳에 그 매진 안 됐으면은 매진 공약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나머지 표들이 채워지더라고요. 매진 공약 보통 날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지. 매진 공약 같은 거 한번 해요. 매진 공약 보통 저는 뭐 하셨어요? 아, 글쎄요. 뭐 그런 적 없습니다. 저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매진 공약.
그래, 춤을 보통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공연 때 보통 춤은 잘 안 추죠? 저는 웬만하면은 목소리로 승부하자 이긴 한데 추울 수도 있고 뭐. 네. 그러면 매진이 된다면 아 이런 거 정도는 율동 정도는 뭐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율동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율동? 어, 좀 어떤 춤 같은. 어, 지금 뭐 약간 좀 나오는데요, 네. 그건 뭐예요, 지금 한 거? 어, 귀여운데요? 네, 집에서 오도방정 떨 때. 구사공사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성님의 부산 팬입니다. 방청 당첨은 되지 못했지만 문자는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멜로망스 콘서트 티켓팅 날입니다. 앞전 서울콘 5분 만에 매진됐는데 오늘 오픈되는 부산콘에는 제자리 꼭 있겠죠? 대강하라고 하셨던 민성님 말씀에 많이 울었던 팬들이 많아요. 오늘은 대강하지 않을 거예요 하셨네요. 아 제가 매진 안 될 이게 넓어가지고 대충 하라 그랬거든요. 자리 꼭 있다고 자리 많다고. 아이 그럼 뭐 아티스트가 이렇게 뭐 그 티켓팅 하는데 아 열심히 좀 하세요 뭐 이렇게 보통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뭐 그냥 아, 아, 네, 편하게 좀 하세요. 네네, 뭐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뭐 허세도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맞아. 너무 또 이렇게 힘드실까봐 안 되면 또 실망하실까봐 그렇죠. 김순아님께서는 50줄에 들어선 이 나이에도 사랑 첫사랑의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목소리. 어. 콘서트에 나이든 아줌마가 가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하셨는데. 아유 절대 이상한. 되려 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네. 기분 되게 좋아요. 따뜻하고. 거의 뭐 절할 수준이 되겠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민석 씨 전국 투어 공연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전국 투어 말고는 아직은 이제 고막소년단 활동 아, 하고 그래요. 있는데. 멜로망스 말고도 또 지금 다른 팀을 또 같이 운영하고 있죠. 네. 운영. 네 맞아요. 고막소년단은 어떻게 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제 폴킴님과 정승환님 그리고 빅나티님과 하윤성님 그리고 김민성님이 다섯 명이서 함께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음악에 치명적인 분들만 모였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 네, 되게 직관적인 이름 딱 들었을 때. 그래서 그 다섯 분들이 고막을 한번 녹여보겠다 하는 포부를 담고 시작한 팀입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찾아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아쉽지만 민석 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벌써 됐어요. 네. 자, 방청객 여러분과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듣고 계신 분들께도 좋게 들어주신 거라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활동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좀 옷매무새도 많이 다듬고 마음도 많이 다듬고 할 테니까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3422님께서 민성님 오늘따라 아따 맘마 동동이처럼 귀여워요. 방구석 1열은 좋아서 울고 있대요. 카메라 보고 하트 한번 해주세요. 자, 카메라가 하트 한번 해주시면서 자 여기 가운데 아, 네. 있습니다. 그러고 퇴장해주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민석 씨. 오늘 멜로망스의 김민석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김현식의 비오는 어느 저녁 같이 들게요. 에러, 에러, 에러.